오늘은 11월 중순 늦가을까지 단풍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갑니다. 이제 막 단풍이 시작되고 있는 장태산 휴양림으로 가볼까요? 가시죠. 와, 여기도 진짜 핫한 데였구나. 평일인데 주차 전쟁입니다, 여기도. 아휴, 길을 잘못 들었어요. 그냥 휴양림 입구 쪽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산타입니다. 산아, 지금 여기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이라는 곳에 왔는데,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. 제가 예전에 군산의 대장봉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선유도 전경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, 그때도 제가 딱 그 사진 한 장에 꽂혀서 거기까지 찾아갔었거든요. 여기도 딱 그런 곳입니다. 이따가 딱 그 전망 포토존이 있는데 소개해드릴게요. 근데 오늘 11월 2일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산들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을 때인데, 이 장태산 휴양림의 메타세콰이어 숲은 아직 조금 푸르릅니다. 한 11월 중순쯤이 이제 노랗게 그리고 주황색으로 착 물들어간 때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고 11월 중순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목표는 그 메타세콰이어 숲이 착 보이는 전망, 그 포토존에 딱 가보는 겁니다. 야, 평일인데도 진짜 여기도 굉장히 핫하네요. 안내하고 있어. 안 걸리고 있는 거 언니? 너무 예쁘다. 초입부터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. 이런 곳은 특별히 뭘 하지 않고 그냥 길을 따라 걷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. 이렇게 어린이들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렇게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진짜 가볍게 이렇게 단풍 산책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 출렁다리를 건너서 저기 보이는 데크를 올라가면 저기가 그 사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맘먹고 딱 오면 한 15분?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코스의 유일한 경사 구간입니다. 5에서 6 정도 되는 계단 구간을 약 10분 정도 오르면 오늘의 목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. SNS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. 이야. 예, 하나 왔어요. 우와. 여기구나. 이 아래 전망도 있고 딱 저 바위가 그 구간이에요. 따라하네요, 저거. 따라하네. 아, 진짜 멋있다. 여기가 이제 한 1, 2주 후면 노란색, 주황색으로 물들어요. 진짜 멋있습니다. 요. 가로로 찍어요. 여기서 찍어요. 와,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후다닥 찍고 왔습니다. 야, 전망대 멋있습니다. 단풍이 없어도 그냥 지금 이 푸르른 이 메타세콰이어 숲의 전체적인 조망이 정말 멋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11월 중순까지 이 주황빛 메타세콰이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이 단풍 시즌이 끝나가는 게 아쉬운 분들에게 단풍 트레킹 막차 코스로 추천드립니다. 올해 마지막 단풍 산행으로 여기 장태산에 한번 와보세요. 아, 진짜 여유롭다. 이렇게 길게 쭉쭉 뻗은 나무 숲이 쫙 있어가지고 그 외 실내 공간도 천장이 높은 곳에 들어가면 뭔가 여유가 느껴지고 참 마음이 편해지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이제 그 전망 구간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서 봤던 메타세콰이어 숲길
안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야, 멀리서 이 전체적인 숲의 조망을 보는 것도 정말 멋진데 숲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나무들을 보는 게 더 멋진 것 같습니다. 제가 외국에 있는 숲길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뭔가 외국에 있는 트레킹 코스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 그 전망대에서 이 조망을 보는 것도 너무 멋진데 이 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직접 걷는 게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. 여기 오시면 전망대만 갔다가 가지 마시고 이 숲길 한번 꼭 걸어보시길 바랍니다. 어? 굉장히 뜬금없네요. 당나귀 체험 같아요. 안녕? 오, 너무 귀엽다. 너무 이름이 뭐니? 나는 산타라고 해. 반가워.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줄렁다리 건너서 전망대 구경하고 메타세콰이어 숲길 한 바퀴 쭉 걷는데 다 해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네요. 뭐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짜 멋지고 평일인데도 지금 탐방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주차 전쟁을 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와보니까 지금 이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초록색에서 노란색 빛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정도예요. 그러니까 11월 11일, 11월 18일 이 주말 두 주에 걸쳐서 굉장히 절정으로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. 그때 맞춰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산타TV